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만든 인간형 로봇 중 두 다리로 가장 빨리 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로봇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라이브 사이언스 등 과학 매체들은 중국 칭화대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1호가 제작한 휴머노이드 스타원을 소개했는데요. 스타원은 키 171cm, 무게 65kg의 이족보행 로봇으로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속도로 달려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스타원은 시속 12.8km가 살짝 넘는 최고 속도로 총 34분 동안 달릴 수 있었는데요. 정말이라면 현존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 가장 빠른 로봇이 됩니다. 실제 회사 측이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두 대의 스타원이 마치 사람처럼 고비사막을 달려가는 것이 확인됩니다. 특히 중국 로봇 1호 측은 지금까지 제작된 휴머노이드 로봇 중 가장 빨리 달리지만 이 같은 속도는 신발을 추가한 덕에 가능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회사 측이 밝힌 신발은 스타원을 위해 특별하게 제작한 것으로 하이토크 모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구동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의 또 다른 로봇 개발사 유니트리는 지난 3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유니트리 H1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유니트리 H1은 키 1.8m, 무게 47kg의 이족보행 로봇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11.9km에 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발로 빨리 달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중국 회사들끼리 엎치락뒤치락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러닝 로봇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국 업체들은 항상 제품이 아닌 영상만 공개한다는 점이 신뢰도를 깎아먹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또한 달리는 자세도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짧게 끊어서 편집된 영상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조작된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술을 보이는 것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2세대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입니다. 특히 아틀라스는 현대차 계열사인 로봇 제조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작한 로봇으로 하드웨어 움직임 면에서는 휴머노이드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틀라스는 인간이 하기 어려운 백덤블링이나 파크루 같은 동작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으며 향후 현대차의 차세대 자동차 제조 공정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로봇 시장에서 만만치 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분야가 그렇듯이 한국의 기술을 훔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로봇 청소기는 중국 기술 탈취 역사 중 최악의 사례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는 유럽 최대의 가전전시회인 IFA 2024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가전제품을 선보이는 이 자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끈 것은 바로 중국산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 로보락은 4cm 높이 턱을 오르는 신제품을 공개했는데요. 이처럼 놀라운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 로봇 청소기는 국내에서도 인정받는 분위기이며 글로벌에서도 시장을 장악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 로보락은 지난 2014년 세워져 설립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첫 제품인 미옴을 출시한 이후 2022년부터 3년째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로보락의 매출액은 전체 로봇 청소기 시장의 46.5%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일부 관계자들은 이처럼 중국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로 과거의 사건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3년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의 로봇 청소기 기술 격차를 단숨에 줄여버린 충격적인 기술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LG전자의 핵심 연구원이었던 A씨는 기존 연봉에서 두 배를 더 받는 조건으로 중국의 한 업체로 이직합니다. 그런데 이직하는 과정에서 A씨는 LG전자 로봇 청소기의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출된 기술은 LG전자가 10년 넘게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었으며 전문가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6, 7년이나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한 기업의 무수한 연구원들이 엄청난 연구개발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중국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유출한 A씨는 이후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1위부터 3위까지가 전부 중국 기업이 차지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예 국내 기업 중에는 로봇 청소기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기업들도 나왔습니다. 국내 기업인 유진로봇은 국내 1세대 로봇 청소기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아이클레보 사업을 종료해야 했고 지금도 국산 로봇 청소기의 수출은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한 사람의 기술 유출이 이처럼 국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입니다. 한번 발전된 기술을 가져가고 나니까 중국 기업들은 그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청소기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가기 시작했고 세계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로 중국이 득을 보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중국 로봇 청소기에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사람을 향해 욕설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내는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산 로봇 청소기 에코백스 디봇 X2 제품이 해킹 공격을 받아 미국 가정집에서 F로 시작하는 등의 욕설을 재생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변호사 다니엘 스웬스는 최근 TV를 시청하던 중 로봇 청소기에서 처음에는 끊어진 라디오 신호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며 누군가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 같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기 앱에서 낯선 사람이 자동먼지 청소기의 라이브 카메라 피드와 원격 제어 기능을 해킹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처음에는 기계 오류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고 청소기를 재부팅했으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음란한 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청소기는 가족 앞에서 F로 시작하는 욕설을 외친 후 반복해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미국 곳곳에서 보고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텍사스주에서도 같은 기종의 로봇 청소기가 주인을 향해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부은 사례가 전해졌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가족들의 반려견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위협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얼마나 많은 제품이 해킹됐는지 해커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해커들이 보안장치를 우회해 카메라와 마이크를 제어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사용자들이 중국산 청소기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로봇 수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한 작업에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 로봇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국의 시장조사 전문기업 옴디아가 발표한 로보틱스 하드웨어 시장 동향 2021-2030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이 연평균 83% 성장률로 2030년에는 3만 8천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기업 중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대표 기업은 단연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첫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를 탄생시킨 로봇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유상증자 참여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동형 양팔 로봇 RBY1이 일본 최대 완성차 기업 도요타에 납품하기로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작업에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고성장이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이동형 양팔 로봇의 도요타 진출은 국내 벤처기업 로봇이 일본 최대 자동차 업체에 활용되는 사례가 되었는데요. RBY1은 바퀴가 달린 하부에 양팔을 갖춘 휴머노이드 형태 로봇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두 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물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토요타는 자동차 생산 접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로봇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범 적용하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토요타 공급망에 진입한 건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토요타는 일본 최대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야스카와 전기나 환학 등 세계적 로봇 기업들이 즐비했는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토요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세계적인 로봇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완성차 업체들은 로봇 도입에 적극적이고 투자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체 개발 중이고 현대차는 2020년에 미국 로봇 제조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로봇 회사를 인수하는 이유는 로봇을 활용하면 자동차 생산과 물류 자동화가 가능한 데다 로봇 자체를 차세대 모빌리티로 활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동차 업계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토요타를 전략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역시 한때 로봇 강국으로 분류되었지만 이제 일본 최고의 기업 도요타조차 한국산 로봇을 쓰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인들은 격세지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중국의 러닝 로봇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로봇 업체들이 난립하며 새로운 휴머노이드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러닝 로봇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국 업체들은 항상 제품이 아닌 영상만 공개한다는 점은 진짜 이런 제품을 만든 게 맞아라며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지금 중국은 로봇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경제 상황이 그야말로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지방채 시장에서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안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5일 중국 지방채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어온 비표준 상품 채권에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약 8천억 달러, 약 1110조 5600억가량의 디폴트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천조가 넘는 디폴트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큰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부실화하자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방 정부가 채권 상환을 위해 약 2조 2천억 위안, 약 428조 원의 신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국영은행에는 추가로 재융자를 해주도록 지시했습니다. 부양책이 나오자 채권 금리는 대폭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채권을 사겠다며 다시 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장되지 않은 채권 투자 상품인 이른바 비표준 상품 채권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디폴트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데이터 제공업체인 파이낸셜 차이나 인포메이션 앤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지방정부 자금 조달을 위한 특수목적법인과 연계된 비표준 상품 채권 60개가 디폴트 혹은 상환 위험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디폴트로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루루팡 씨의 경우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과 연계된 신탁 채권 상품을 샀다가 약 29억 원의 원금을 잃었습니다. 연 8%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했지만 작년에 디폴트가 나면서 투자금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선전에 있는 아파트가 압류될 위기에 처한 그는 같은 처지의 투자자 100여 명과 함께 신탁사와 관공서를 여러 차례 찾아가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상장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본토 이외의 지역에서 상장한 기업들이 상당한 수익을 내면서 시장의 투자자 낙관론이 불고 있고 내년에 미국과 홍콩에서의 중국 기업의 IPO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25일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자율주행 기업 위라이드는 첫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6.8% 상승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중국의 로보택시 운영사는 포니 AI도 나스닥 상장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두 기업 모두 오랫동안 상장을 추진해오다가 결국 나스닥을 택한 건데요. 이처럼 중국 기업들이 본토 상장의 어려움과 주주들의 자금 압박으로 홍콩이나 뉴욕 상장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판 우버로 통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디디 추싱이 2021년 여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미국과 중국 규제 당국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한동안 미국 증시에 입성한 중국계 대기업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디디는 당시 중국 당국의 완전한 승인 없이 상장을 강행했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명령을 받고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각종 규제에 손발이 묶이며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올해 홍콩 증권거래소에는 42개 기업이 상장했고 9월 말 기준 상장이 보류 중이거나 처리 중인 IPO 신청 건수는 96건에 달합니다. 올해 초엔 중국 전기차 업체 지커와 살로몬 등 스포츠용품 브랜드를 보유한 아머스포츠가 미국 증시에 상장했고 중국 전기 트럭 제조사인 윈드로즈는 2025년 상반기 미국 증시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IPO를 하고 한몫 잡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다 보니 아직 기술 개발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들을 영상으로 먼저 보여주고 시장이 관심을 불러모으는 중국 기업들이 늘면서 새로운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허술한 보안 문제였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제조된 에코백스 로봇 청소기가 미국 내 한 가정에서 욕설과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제조된 에코백스 디봇 X2S 로봇 청소기가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변호사 다니엘 스웬슨의 집에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청소기에서는 F로 시작하는 욕설부터 성적이거나 인종차별적인 욕설이 쏟아졌고 논란 주인은 로봇 청소기 앱을 살펴보았는데 충격적이게도 낯선 사람이 자동먼지 청소기에 라이브 카메라 피드와 원격 제어 기능을 해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도 에코백스 로봇 청소기가 주인을 향해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부은 사례가 보고됐고 심지어 LA에서는 로봇 청소기가 가족과 반려견을 쫓아다니며 위협했다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얼마나 많이 해킹됐는지 해커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로봇 청소기 이용자들은 해커들이 보안 장치를 우회해 카메라와 마이크를 제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거의 충격을 넘어 공포라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 경찰은 중국 불법 사이트에서 중국산 IP 카메라로 촬영된 한국인 동영상과 관련해 내사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중국산 IP 카메라로 촬영된 개인의 사생활 영상이 중국 불법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한국 내 사용자가 주로 구매한 저가 중국산 IP 카메라가 해킹의 주 타깃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촬영된 한국 가정집 거실, 탈의실 등 개인 공간의 영상이 중국 불법 사이트에 대량 유포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해킹 사건에서 확인된 국내 유출 영상은 약 800개인데 이 중 한국인 피해 영상만 약 500개에 달했습니다. 지난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정, 사무실, 노래방 등 일상 공간에서 IP 카메라 해킹으로 유포된 영상 가운데 260건 접속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영상에는 IP 카메라의 일반적인 특징인 시간, 날짜 등이 표시되어 있고 실제 촬영 영상과 음질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한국 방심위가 영상 전반적인 내용을 청취해 일반 촬영이 아닌 해킹으로 유포된 영상이라고 판단한 근거입니다. 싼 맛에 산 중국산 카메라에 우리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는 셈입니다.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는 해킹의 대상이 됐고 이렇게 촬영된 지극히 개인적인 영상들은 온라인상에 떠돌았습니다. IP 카메라가 해킹 대상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개인이 아이디를 오랫동안 바꾸지 않았거나 중국산 카메라 자체가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중국산 IP 카메라는 국내에서 약 80%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최근 한국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불법 웹사이트까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공산품의 보안 문제는 비단 IP 카메라뿐만이 아닙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산 로봇 청소기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에서 해킹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얼마나 많은 중국산 로봇 청소기 제품이 해킹을 당했고 해커가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하며 그 심각성을 폭로했습니다. 욕설하는 중국산 로봇 청소기에 이어 중국산 IP 카메라 해킹 사건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미국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이처럼 일이 커지자 가장 당황하고 있는 건 미국에서 상장하려던 중국 기업들입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중국 로봇 청소기 해킹 사건이 국제적으로 파문을 일으키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보안을 더욱 강화하면서 중국과 분명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로봇 청소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10위권에 있는 업체들을 보면 2위인 미국 아이로봇을 제외한 나머지 9곳 모두 중국 기업 또는 중국 대주주를 보유한 기업이었을 정도로 대단한 기세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특히 중국 로보락이 아이로봇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에코백스, 샤오미, 드리미 등 중국 주요 로봇 청소기 업체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제조된 에코백스 로봇 청소기가 욕설과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중국 제품의 보안 문제가 최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한국 회사들은 중국 제품과 달리 보안을 강조하면서 확실한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안심하고 첨단 AI 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삼성 녹스 보안 솔루션을 통해 기기들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최고 수준의 보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제품 LG 로보킹 AI 올인원의 LG 표준 보안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했고 데이터는 암호화 처리돼 외부의 불법적인 유출 등으로부터 철저히 방어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사실 중국 제품에 대한 사생활 정보 유출 우려 등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로봇 청소기 및 전자제품의 보안 문제가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전격 발표하면서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오는 8일부터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여행 관광, 친지 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의아하다는 분위기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이번 발표는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을 만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대사관으로 먼저 통보가 오지는 않았다며 이번 주에 세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앞서 1일 진행한 브리핑 현장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추가로 브리핑 후 문답이라는 형태로 홈페이지에 비자 면제 발표를 슬쩍 끼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에 나선 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한중 관계가 친밀했던 역대 정권 당시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중국은 2013년에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제3국으로 환승한다는 전제하에 최대 144시간 무비자 입국하도록 허용한 적이 있지만 이번 전면 무비자 조치는 차원이 다른 결정입니다. 냉각됐던 한중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보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반응은 시끌시끌한 상황으로 웨이보와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해당 내용을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한국 등 9개국 무비자 시행, 한국 무비자가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들은 탐탁지 않다, 중국의 한국인들이 대거 몰려오는 것 아니냐, 한국인들을 쫓아낼 것이다, 누구 맘대로 이런 결정을 한 거냐,
한국은 중국에 올 자격이 없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이렇듯 중국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한국이 비자 면제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무비자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한 갑작스러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중관계 개선 흐름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이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반간첩법으로 중국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개정 반간첩법은 국가기밀 외에도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도 간첩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현지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불심 검문을 강화하는 만큼 체류 여행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엔 중국 체류 한국인이 처음으로 반간첩법 위반으로 구속됐는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여행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북한과 러시아 밀착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새로 체결하고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대결구도 고착화를 막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비자 면제라는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사실 중국이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한 건 현재 중국 경제가 여행 수입을 확대해야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올해 5% 성장률 목표에 이미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심지어 IMF는 지속되는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낮춰 잡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침체 수렁에 빠진 중국 시장에서 속속 짐을 싸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탄소 흑연 제조업체 메르세는 지난달 중국 내 제조 공장 문을 닫았고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한때 하루 10편씩 운행했던 미중 노선을 3편으로 줄였습니다. 곳곳에서 중국 경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폭발 직전에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에 비자 면제를 해줬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작년 7월 방첩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한국인이 구속되면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 거주하는 50대 한국 교민 A씨는 작년 말 간첩 혐의로 구속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 수사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고 의심했는데요. 문제는 중국 방첩법에서 무엇이 안보나 국익과 관련된 것인지, 무엇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건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금돼 있는 한국 교민이 1년 가까이 기약과 정보가 없는 깜깜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런 의구심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중국 수사기관에 유리한 현지법으로 인해 A씨의 가족은 A씨가 체포된 이후 호텔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통보만 들었을 뿐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 A씨가 5월 정식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뒤로도 드문드문 편지로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A씨의 가족은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듣지 못했다는데요. 중국 변호사로부터 중국 법상 사건 내용을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고 단호한 대답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중국이 자국 반도체 업체에 근무하던 한국인 기술자를 간첩 혐의로 구속한 것에 대해 반도체 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에 대한 한국의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일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산업 스파이 사건을 더 많이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권한은 대만인들이 주로 갖고 있었고 A씨가 기밀에 접근할 위치에 있지 않은 데다 한국인은 프로젝트를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정도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 단속의 보복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중국으로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기술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울러 중국이 기술 빼돌리기에서 더 나아가 직접 인재를 억류하는 행동까지 보이면서 한국도 중국만큼 기술 유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은 19건, 이 가운데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무려 5건에 달합니다.
국가핵 심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과 관련해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입니다. 유출된 기술 중에는 반도체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 회사의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입수해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 한 사건이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기술 유출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데다 유출 수단이나 방법도 고도화돼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정치권에서도 반도체와 같은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간첩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등 사각지대를 보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에 중국처럼 간첩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은 20건에 달하는 등 반대가 없는 만큼 법 개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찍이 국정원은 기술 유출 범죄의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했고 법원도 양형 기준을 손보는 등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산업 스파이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서 중국이 비자 면제책을 꺼내들며 한국인들에게 여행을 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반전 정책을 펼치고 있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다름 아닌 중국이 사람들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무작위로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건데 외국 관광객이나 출장자들한테도 규정이 적용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를 공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안기관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10급 이상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9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 받으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한 뒤 현장에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보 수집에 따른 구류, 벌금 등 신체 경제적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 중국 SNS에는 상하이 공항에서 휴대전화 검색을 당했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홍콩에 살고 있는 장모 씨는 세관 통과 시 여직원 2명이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긴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보니 중국 공안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매우 커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앞서 다이어리에 부착된 세계지도에 대만이 별도 국가처럼 표시됐다는 이유로 한국인 사업가가 공항에서 억류됐던 것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없는 중국 정부의 행동, 그냥 무시하는 것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신방첩법, 즉 반간첩법 개정안에 적용을 받아 한국인이 처음으로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에 근무하던 50대 A씨는 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에 의해 자택에서 연행됐습니다. A씨 가족 측은 당시 수사관이 간첩죄 혐의가 적힌 지정장소 감시 거주통지서를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연행된 A씨는 지난 5월엔 중국 검찰에 의해 구속됐는데 주중 한국 대사관 측은 A씨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창신 메모리의 해외 인재로 영입된 A씨는 삼성 반도체 부문에서 이온주입 기술자로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이후 중국의 다른 반도체 기업 두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A씨가 창신 메모리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후발주자로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뛰어든 창신 메모리는 올해 전 세계 DRAM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술을 빼가면 빼갔지 한국 기업들이 과연 중국 창신 메모리의 기술을 필요로 나할지 의아한 대목입니다. A씨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직하는 것은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기술 유출범으로 찍혀 반간첩법 개정안에 따라 범법자로 낙인이 찍히면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억지스러운 법적으로 목리를 부리는 이유는 최근 들어 중국 경제가 침체를 넘어 바닥을 뚫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지방채 시장에서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5일 중국 지방채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어온 비표준 상품 채권에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약 8천억 달러, 약 1,110조 5,600억 원 가량의 디폴트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심각한 지표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부실화하자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채권 상환을 위해 약 2조 2천억 위안, 약 428조 원의 신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국영은행에는 추가로 재융자를 해주도록 지시했습니다. 부양책이 나오자 채권 금리는 대폭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채권을 사겠다며 다시 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장되지 않은 채권 투자 상품인 이른바 비표준 상품 채권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디폴트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데이터 제공업체인 파이낸셜 차이나 인포메이션 앤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지방정부 자금 조달을 위한 특수목적법인과 연계된 비표준 상품 채권 60개가 디폴트 혹은 상환 위험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디폴트로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부도설까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 들어 원자재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이 망한다라는 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2년 전 20차 공산당 대회 이후 각종 부양책 수단으로 사용해온 특별채권까지 포함할 경우 중국의 실질 국가채무 비율이 340%에 달해 IMF의 기준치를 5배 이상 상회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번이 지난 9.24 대책이 발표한 이후 네 번째입니다. 9.24 대책 포함 20여일 만에 4차례 부양책을 내놓아야 할 만큼 어렵다는 뜻인데요. 4차례 부양책은 관련 부서 최고 책임자를 직접 발표하면서 무게감을 실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부동산 대책은 인민은행장이 직접 참석해 발표하는 등 민심을 달래려고 가진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년 전에도 대규모 특별 채권 발행을 통한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지금 중국 국채 시장의 초과 공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국채 시장의 초과 공급은 계속 누적되고 있고 그런데도 1조 위안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자 금리는 급등했고 현재 중국에서 리창이 주도하고 시진핑이 추진하는 뉴딜은 부작용이 심각해 주가마저 추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재원 조달인데요. 중국 국채는 국가부도 우려로 서방에서 수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적으로 민간의 국채 투자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 공급의 부작용만 더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경기와 증시가 동시에 침체되다 보니 사업하는 사람도 투자자도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미 국가채무 300%가 넘어 국가부도 위험은 계속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진짜 망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내관은 중국 부동산 시장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해 올 초 기준 전국에 6천만 채의 미분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9천만 채로 늘어났다는 게 정설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돈을 버는 쪽은 친시진핑 세력뿐이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 포비아로 사람과 기업, 돈 등 모든 것이 중국을 이탈하는 중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15년, 2016년 사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던 그때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항상 이럴 때 주가를 의도적으로 잠깐 올려서 한국의 관련 펀드를 판매하는 전략을 자주 취해왔습니다. 이유 없이 중국 주가를 급등시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의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를 모은 뒤 폭락시키는 방법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중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폭락을 시켰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때 한국인들에게 펀드를 팔아 폭락시키고 이 자본을 메꾸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 중국 관련 펀드는 지금 시기에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 조성이 감지되는 게 중국이 최근 뜬금없는 한국에 대한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대외적인 외교 상황이 전혀 그럴만한 시기가 아닌데 말이죠. 중국은 한국에 대해 전격 무비자 정책까지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여행업계에서 중국 여행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 관광, 친지, 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인 관광객까지 절실해질 정도로 내수 경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시장을 두고 중국은 한국에 완패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화웨이와 ZTE를 제치고 인도 보다폰 5G 장비 수주전에서 전량 수주를 따내는 성과를 거둔 겁니다. 이 수주전의 규모는 조단위이기 때문에 더욱더 삼성전자의 승리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업체를 밀어내고 인도 3위 이동통신사 보다폰 아이디어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대량 수주했습니다.
인도 언론 비즈니스 스탠다드에 따르면 자그비르싱 보다폰 아이디어 최고 기술 책임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새로운 파트너인 삼성전자에 대한 최신 네트워크 장비 주문은 기존 중국 화웨이와 ZTE가 장비를 설치한 6-7개 권역에 5G 장비를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로 삼성전자는 인도 1, 2, 3위 통신사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게 되었고 현지는 물론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 공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또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매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하는데요. 올해도 가전, 미용,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등 200개 제품을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했는데 그중 삼성전자의 네오 퀀텀닷 발광 다이오드 8K 신제품과 LG전자의 LG 시그니처 OLED T를 최고의 소비자 가전으로 꼽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네오 QLED 8K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화질을 지원한 부분을, LG전자의 시그니처 OLED T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액자형 스피커 뮤직 프레임은 디자인 분야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스피커를 액자처럼 전시할 수 있고 여러 제품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됐는데요. 한편 LG전자의 빌트인 가전중 콤비 워러브는 가정용 제품 분야 발명품으로 뽑혔습니다. 또한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는 빠른 부활을 위해 HBM4와 2나노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 영업이익이 4조 원에 못 미치자 차세대 기술로 주도권 회복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올해 경쟁사에 추월당한 첨단 반도체 기술 경쟁력에서 내년에는 확연히 개선된 성과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5세대 HBM3 8단과 12단 모두 양산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마치는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4분기 중 판매 확대를 예상한다고 말해 엔비디아의 납품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삼성전자의 발언이 올해 고전한 엔비디아 공급을 언급한 것으로 HBM3 납품이 4분기에 이뤄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대하던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이 시작되면 4분기에 HBM3 납품이 50% 이상 비중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명 고전했지만 삼성전자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만큼은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수준인 8조 8,7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지난 1분기 7조 8,200억 원, 2분기 8조 500억 원에 이어 분기 최대 연구개발 투자를 쏟아부어 초격차 기술로 승부를 봐왔던 뚝심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의 반등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